안녕하세요. 부양 꼬미남입니다. 2023년 11월 15일 수요일 판매 방송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요즘 해충 때문에 문제를 많이 곤란을 겪고 계신 분들이 많은데, 그 해충 저희가 이게 판매를 하는 분무 형태는 아주 약하게 희석이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해충을 우리 그이 분무하는 형태 같은 경우에는 뿌리파리나 아니면은 종체 뭐 이런 성충들을 예방하고 살충하는 역할인데요. 그 보통 화분 속에 이제 그 수태 안이나 바크 그런 곳에 이제 침투되어 있어서 그 해충들이 있는 경우에서는 30배 정도까지 희석하시면 됩니다. 여기 보시면은 100배에서 최대 30배 희석 후 사용. 예, 그 해충이 잘안 죽는 경우는 거의 30배까지 조금 독하게 사용을 하셔도 되거든요. 식물에는 크게 지장이 없는 걸로 예, 저희가 테스트를 했습니다. 어제 그 방송에서 아버지께서 방송에서 전시회 소개를 해드렸죠. 2023년 11월 7일 목요일부터 12월 10일 일요일까지 4일간 전시를 하고요. 전시 시간은 09시부터 16시까지입니다. 1번 비와이 공호입니다. 생각보다 저희가 묘를 꺼내서 이제 잘 자라고 있습니다. 조금씩 이제 튼튼해져 가고 있고요. 1번 비와이 공호. T4 라피스 루즈 2번과 알베센스 페치세리냐 폴리아우 하고 크로싱 한 개체입니다. 이 개체 같은 경우에는 배양을 하는 사람들 보면은 그 이게 우리가 크로싱을 할때 식물을 만들 때그 이미지를 생각하고서 만들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 배양 품목들의 크로싱을 어떻게 했냐를 이렇게 보면은 배양하는 사람들이 어떻게 이제 그 화양을 만들 것인가, 색상을 입힐 것인가를 유추를 해볼 수 있습니다. 이 BY 05 같은 경우에는 라피스 루즈 2번이 화양이 되게 크고 좋거든요. 네, 근데 폴리아우 같은 경우에는 물방울이에요. 그래서 사실 그 알베센스 물방울이 큰 화양을 가지고 있는 애들이 많이 없는데, 제가 그 T4 라피스 루즈 2번을 여기에 입히면서 알베센스 물방울이 조금 더 크게 만들기 위해서 이렇게 크로싱한 거거든요. 지금 이제 요만큼 이제 커가지고 아마 얘네들은 한 3년, 4년 정도면은 개화를 할것 같습니다. 1번 BY05 5만원이고요. 2번 BY05 5만원입니다. 그리고 3번 BY05 5만원입니다. 세 가지 크기가 다 똑같습니다. 뭐 차이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4번부터는 6번까지는 BY01입니다. 얘 같은 경우에는 페롤라 도쿄 넘버원 하고 그다음에 페치세리냐 아도니스 T4죠. 예, 이 개체 같은 경우에는 제가 원래 같았으면은 세미 알바 물방울을 이제 그 만들려고 한 건데
제가 이거를 만들고 나서 우연찮게 일본에 이렇게 크로싱된 개체들이 있는 걸 알았어요. 근데 거기서 이제 셀룰레아 물방울이 이제 발견이 돼서 저도 많이 기대하고 있는 품종입니다. 셀룰레아 물방울 같은 경우에서는 전 세계적으로도 크게 많지가 않아요. 그래서 아주 고가이죠. 네. BY-01 4번 5만원입니다. 5번 BY-01 5만원입니다. 6번 BY-01 5만원입니다. 크기를 보시면은 많이 컸습니다. 얘 같은 경우에도 3년 정도면은 꽤할것 같습니다. 그리고 7번 믹스데이, 8번 믹스데이입니다. 믹스데이 같은 경우에는 분양해서 이렇게 만들어서 이름을 붙여주었는데요. 믹스타하고 브라데이하고 크로싱해서 만든 개체입니다. 근데 믹스타 같은 경우에는 주황색의 꽃대가 엄청 길게 꽃이 크게 자라는 애고요. 브라데이 같은 경우에는 연노랑색의 키가 작은 품종인데 이 주황색 계열의 이제 소형 카틀레아들이 많이 없거든요. 그래서 이게 제가 주황색 소형 카틀레아를 만들기 위해서 이렇게 크로싱 한 겁니다. 7번 믹스데이 6만원입니다. 신화가 이렇게 자라고 있고요. 그리고 8번 믹스데이 6만원입니다. 이게 제가 같은 경우에는 내년부터 계아주로 이제 들어갈 것 같은데, 내년부터는 이제 계아주로 해서 가격대가 조금 더 오르겠습니다. 그리고 9번, 카틀레아 쿼드리칼라 알베센스 리오 칼리마. 9번, 쿼드리칼라 알베센스 리오 칼리마. 두 개체를 두고 나왔습니다. 얘 같은 경우에서는 제가 몇해 전에 일본에서 이 개체를 모주로 들여서 배양을 한 건데요. 일본에서 한국 돈으로 한 7, 80만 원 주고 이렇게 모주를 사온 것 같습니다. 얘 같은 경우에서는 이제 그 쿼드리칼라가 풀 크기가 되게 큰 개체들이 많거든요. 근데 쿼드리칼라는 다른 카틀레아와 다르게 꽃의 생김새가 조금 많이 독특해요. 그래서 다른 카틀레아 같은 경우에서는 꽃이 활짝 피는 형태지만 쿼드리칼라는 약간의 그 고개를 숙이면서 피는 형태로 이제 약간 종처럼 이렇게 그런 느낌을 가지고 있거든요. 근데 쿼드리칼라가 향이 되게 좋습니다. 9번 쿼드리칼라 알베센스 리오칼리마. 얘네들도 지금 많이 컸습니다. 신화가 이만큼 자랐어요. 10번 쿼드리칼라 알베센스 리오칼리마. 얘도 신화가 이렇게 많이 자랐습니다. 11번부터 13번까지는 브로토니아 네글렌시스라는 개체인데요. 이 브로토니아 네글렌시스라는 개체는 쿠바에서 자생하는 난초입니다. 브로토니아 계열들이 우리나라에 아시아 쪽에는 상기네아 이런 애들이 많은데요. 얘는 이제 이렇게 생긴 그 브로토니아가
쿠바 쪽에 많거든요. 근데 이렇게 생긴 브로토니아가 제가 알기로는 세 종류, 네 종류 정도가 있는데 그중에서 제일 크게 자라는 애입니다. 브로토니아 네그린 렌시스라는 애는. 근데 지금 보시면은 저희가 묘를 생산을 해서 이만큼 키웠거든요. 근데 보시겠어요? 벌써 꽃대가 올라옵니다. 되게 저도 생각 외로 꽃이 빨리 형성이 돼서 되게 기쁩니다. 네, 11번 6만원 네글리 렌시스, 그리고 12번 네글린 렌시스 6만원, 13번 네글린 렌시스 6만원입니다. 얘네들 같은 경우에는 화분에서 기르는 것보다 부작을 하시는 게 맞습니다. 그리고 14번부터 16번은 퍼시발리아나입니다. 이 퍼시발리아나 같은 경우에는 우리나라에 크게 많이 알려진 속 중에 하나거든요. 근데 얘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에콰도르에서 모주를 수입을 해서 배양을 한 개체입니다. 지금 저희가 배양을 해서 꺼낸 지 1년 반 정도 됐거든요. 되게 많이 자랐습니다. 아마 이 다음 신화부터 개화가 이루어질 것 같기는 하거든요. 그래서 아마 내년, 빠르면 내년에 개화를 할것 같습니다. 14번 퍼시발리아나 티포 8만원입니다. 그리고 15번 퍼시발리아나 티포 8만원입니다. 그래도 진화가 많이 컸습니다. 그리고 16번 퍼시발리아나 티포 8만원. 진화가 많이 컸죠? 16번 사톡스 제품입니다. 17번. ST160번. 18만원입니다. ST160번 같은 경우에는 셀룰레아 스톤필드 그리고 T4 사톡스 슈퍼를 크로싱해서 만든 개체입니다. 이 개체 같은 경우에는 왼쪽을 보시면은 스톤필드 화형을 많이 닮은 T4와 그리고 사톡스 슈퍼를 많이 닮은 T4가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네, 이 개체 같은 경우에는 셀룰레아 같거든요. 근데 화형을 이렇게 보시고서 셀룰레아 색상을 생각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17번 ST160번 18만원. 그리고 18번입니다. 이 개체는 브라질에서 만든 개체인데 저희가 일본에서 수집해 온 겁니다. 일본 같은 경우에서도 브라질에서 수집을 해서 아시아 쪽으로 판매를 많이 하거든요. 요즘에는 제가 그 브라질에서 다이렉트로 이제 수집을 하기 때문에 조금 더 신제품이랑 그리고 조금 더 가격대가 저렴한 난초들을 구입하실 수 있는데요. 지금 이 개체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일본에서 수집한 지한 7년 정도 되는 개체인 것 같습니다. 근데 벌브 수가 되게 많고 튼튼합니다. 18번 T4 로보마우하고 T4 아귀아 도울라다 하고 크로싱한 개체입니다. 18만원이고요. 벌브 수가 되게 많고 꽃도 단정하게 예쁩니다. 그리고 19번 셀룰레아입니다. 19번은 셀룰레아 카르멘이라는 개체고요.
이 카르멘이라는 개체가 어떻게 보면은 저희 요즘 저희가 수집하는 난초들에 비하면은 구품종인데 화형이 조금 단정하게 예쁩니다. 일본에서 저희가 이것도 수집을 한 개체입니다. 19번 셀룰레아 카르멘 18만 원입니다. 20번 미니퍼플 셀룰레아. 미니퍼플 셀룰레아 같은 경우에서는 푸밀라하고 워크레아나하고 크로싱한 개체 중에서 셀룰레아 형태로 나온 겁니다. 티포와 다르게 이제 그 티포를 보면은 푸밀라 색상이 많이 들어있어서 엄청 진한 분홍색인데 얘 같은 경우에서는 보라색이 참잘 어울리는 교배종 중에 하나죠. 근데 향은 워크레아나만큼 좋습니다. 20번 미니퍼플 셀룰레아 5만원입니다. 21번 카틀레아 쿼드리칼라 델 트롱코 에크. 얘 같은 경우에서는 제가 에콰도르에서 수집을 해서 지금 분주를 해서 판매하는 형태거든요. 이렇게 보시면은 쿼드리칼라인데 얘 같은 경우에서는 키가 쿼드리칼라 개체 중에서는 적당한 편에 속하거든요. 지금 이렇게 보시면은 여기 보이시는지 모르겠지만은 안에서 지금 여기 안에서 꽃이 형성되고 있습니다. 아마 그한 송이 정도 될것 같습니다. 한두 송이. 네. 개체 사진을 이렇게 한번 보시면은 쿼드리칼라는 이 페탈이 고개를 숙이고 있다고 보시면 돼요. 그런데 이제 쿼드리칼라를 저희가 실제로 이렇게 개화를 많이 하는데 색상이 되게 오묘하게 좋은 개체들이 많습니다. 21번 쿼드리칼라 델 토론토 에크 15만 원입니다. 22번 덴드로비움 아마빌 5만 원입니다. 아마빌 같은 경우에는 지금 사진상에서는 조금 그 연하게 나오는데 이게 조금 짙은 분홍색이거든요. 근데 아마빌 같은 경우에서는 향기도 되게 좋습니다. 근데 그 이렇게 생긴 난초 중에서 미라소꽃 종류도 있고 다른 종류들도 많거든요. 그런 종류들 중에서 보라색 계열입니다. 키큰 덴드로비움 이렇게 포도송이처럼 달리는 애들 중에서 이제 키큰 애들에 속하거든요. 근데 되게 꽃송이가 보라색이라서 많이 달리거든요, 얘네들은. 그래서 많이 달리면은 그 봄에 진짜 예쁘게 피는 것 같습니다. 22번 아마빌 5만원. 23번 아마빌 5만원입니다. 얘 같은 경우도 아마 내년 봄에 꽃이 많이 달리겠죠? 24번 아마빌 5만원입니다. 보라색 꽃이 엄청 많이 달리는 개체입니다. 그리고 25번 소양실환입니다. 소양실환이 하나, 둘, 셋, 넷, 다섯 개. 다섯 개가 부착되어 있는데요. 이 가격이면은 엄청 저렴한 형태죠. 하나에 만원 정도밖에 안 하는 형태예요. 얼마네요. 얘네들이 다 같이 이렇게 조금씩, 앞으로는 이렇게 소양실환 같이 이렇게 작은 애들이, 베트남이나 아니면은 그 인도 쪽이나 이런 데서 그 인기가 많다고 하거든요.
소양실 25번 소양실환 65,000원입니다. 26번 덴드로비움 알보 상기네움 백혈 홍색 석고기입니다. 엄청 크죠? 이게 제 같은 경우에는 그 태국에서 자생개체를 수입한 건데요. 수입한 지한 1년 정도 됐는데 엄청 크게 자랐습니다. 저희 이렇게 부양표 티크목에 이렇게 제작을 해서 부작을 한 형태인데, 금액대도 벌브수에 비해서 엄청 저렴한 편인 것 같습니다. 26번 백혈 홍색 석곡 10만원. 신화가 너무 많아가지고 몇 개인지 셀 수가 없네요. 그리고 27번 백혈 홍색 석곡 10만원입니다. 얘는 한번 세어볼까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신화가 9개, 10개 정도 됩니다. 엄청 그 내년에 꽃이 피면은 엄청 많이 달릴 것 같습니다. 기대하고 있습니다, 저희도. 27번 백혈 홍색 석고 덴드로비움 알보 상기네움 10만원입니다. 29번 덴드로비움 파메리 사각 석고기라고 하는데요. 이제 우리 그 소형 그 포도송이처럼 달리는 이제 덴드로비움 속에서는 작은 형태로 자라는 애들이거든요. 근데 얘는 저희가 여기서 개화를 몇번 많이 해봤는데 되게 향기가 엄청 좋습니다. 이게 색깔과 비슷한 포도 향기가 납니다. 덴드로비움 파메리 사각석고 28번 15만원입니다. 15,000원입니다. 29번 얘도 15,000원입니다. 30번 15,000원이고요. 31번 15,000원입니다. 얘네들도 다 유목에 이렇게 붙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32번부터 이렇게 35번까지는 치석곡입니다. 치석곡 같은 경우에는 덴드로비움 린들레이라고 하는데요. 얘는 노란 색깔 계열 꽃의 이제 그 소형 난초들 중에서 속하는데 그 소형 난초들 중에서도 제일 큰 편입니다. 그 이렇게 비슷하게 피는 애들이 엉평이 있고 그다음에 소황화 석곡이 있거든요. 근데 소황화 석곡과 그이 치석곡을 교배를 해서 만든 것이 엉평이거든요. 근데 원종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32번 치석곡 5만원입니다. 벌브수가 엄청 크고 튼튼합니다. 내년에 꽃이 많이 달릴 것 같습니다. 33번 치석곡 35,000원입니다. 32번 치석곡보다는 벌브수는 적지만은 얘네들을 다그 제가 베트남에서 태국에서 수집한 그 자생개체거든요. 네, 얘는 35,000원입니다. 33번 치석곡 35,000원, 34번 치석곡 35,000원, 35번 치석곡 35,000원입니다. 근데 제가 이게 재작년인가 태국에서 새 제품을 수입한 겁니다. 36번부터
39번까지는 두진속곡입니다. 두진속곡 잘 기르면은 이렇게 예쁘게 꽃이 다화성으로 많이 핍니다. 36번 두진속곡 2만원. 37번 두진속곡 15,000원. 38번 두진속곡 15,000원. 39번 두진속곡 15,000원입니다. 15,000원 같은 경우에는 올해 난 신화가 하나씩이고, 36번 같은 경우에는 신화가 많이 달렸는데 크기가 조금 작습니다. 40번 미아섭곡. 미아섭곡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예쁘장하게 꽃이 핍니다. 약간 귤을 연상하는 그 색감으로 많이 피는데, 그 꽃이 이렇게 앙증맞은 만큼 향기도 좋고 예쁩니다. 40번 미아섭곡 25,000원. 41번 미아섭곡 2만원. 얘는 40번보다 이제 벌부수가 조금 작은 것 같습니다. 42번 미아섭곡 2만원. 43번 미아섭곡 2만원. 44번 덴드로비움 토틸 유판석곡. 지난번에도 제가 말씀드렸는데, 이 토틸 같은 경우에는 얘네 그 페탈이 트위스트처럼 이제 그 꽈배기 모양을 하고 있어서 토틸이라고 이름이 지어진 것 같습니다. 44번 토틸 3만원입니다. 45번 네스터. 이렇게 동그란 그 화분에 이렇게 부작을 해놓은 형태입니다. 45번 네스터 25,000원. 네스터 같은 경우에는 파리시하고 아노스뭄 교배종입니다. 그리고 46번 꽃교배종. 얘는 조금 독특한 형태의 그 석곡인데, 얘는 저희가 석곡인데도 불구하고 조금 카틀리아처럼 약간 그 워커리아나나 아니면 다른 그 루카시아나처럼 향기가 조금 독특합니다. 조금 매콤한 향기가 나는 석곡입니다. 46번 석곡교배종. 근데 얘네들을 저희가 루카시아나라고 이름을 저희 농장에서는 부르기는 하는데, 루카시아나 향이 비슷하게 난다 해서 석곡 이름을 루카시아나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46번 석곡교배종 15,000원. 47번 석곡교배종 15,000원입니다. 이상 그 오늘 판매 방송은 여기까지입니다. 지금 저희가 그 하나 둘씩 이제 워크리아나들이 이렇게 개화를 준비를 하고 있거든요. 얘는 페롤라 물방울입니다. 그리고 얘네는 처음 선보이는 개체인데, 알바에서 그 트리라벨로의 개체인데, 브라질에서 아주
고가로 드린, 제가 모주로 드린 개체입니다. 아마 전시회 때 오시면은 이렇게 조금 독특하고 새롭게 선보이는 개체들이 이번에 몇 품종 전시될 것 같거든요. 그래서 이번 전시부터는 워크레아나나 이제 다른 여카툴리아들을 새롭게 선보이고 새로운 형태의 화형을 가진 개체들이나 색상들을 가진 개체들이 많이 전시될 거라서 아마 공부를 카툴리아를 공부를 하시는 분들에게는 엄청 도움이 될것 같습니다. 전시회가. 네. 전시회 많은 관람 부탁드립니다. 이왕 판매 방송은 여기까지입니다. 다음 주 판매 방송에 뵙겠습니다.